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힘든 작업 거의 끝나가요. 몰드에서 퍼드를 꺼냅니다. 드레냈다고 해도 굉장히 약하니까 조심조심 다뤄주세요. 퍼드를 3.5에서 4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이제 소금을 뿌리는 작업입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간을 맞추고 맛을 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흰곰팡이인 페니실리움 캔디듬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의 총량은 만드신 커드 무게의 1에서 2%입니다. 우리 입맛에는 1% 정도가 좋겠군요. 커드의 무게는 보통 사용한 우유량의 10에서 12% 정도 나옵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우유 1리터당 총 2.4g의 소금을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른 커드 개수에 따라 소금량을 분배하여 소금을 살살 뿌려줄게요. 겉면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요. 숙성을 해야 하는데 저는 와인 냉장고를 이용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굴이나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냉장고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치즈메이킹은 부르주아의 취미와 같아요. 돈 많이 들어요. 우유값도 비싸고. 그렇지만 뭐 프라모델을 만들거나 뮤지컬을 보는 취미도 많이 들잖아요. 이게 치즈메이킹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커드가 숙성실에 들어가기 전에 채밀을 하겠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밀폐용기에 밑부분에 공기가 통하도록 채반을 깔고 커드를 얹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후 하루 동안 17도에서 20도의 방 온도에서 소금이 녹도록 놔둡니다. 다시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커드를 다시 깨끗한 채반과 밀폐용기로 옮기고 밀폐용기의 뚜껑은 다 닫지 말고 조금의 틈을 남겨주세요. 공기가 순환할 수 있어야 강하지 않은 향의 치즈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숙성실로 보내버립니다. 치즈를 숙성하는 온도는 11에서 13도, 습도는 95%에서 97%여야 합니다. 숙성실의 습도가 많이 낮다면 밀폐용기에 물을 조금 담아 함께 넣어주세요. 이제 열흘 동안 페니실리움 캔디듬을 키워봅시다. 잘 키우기 위해서는 커드를 매일 뒤집어줘야 해요. 정 안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뒤집어주세요. 이야, 드디어 완성입니다. 짜라란, 보송보송 예쁜 치즈로 탄생하였어요. 이 기쁨에 치즈를 만듭니다. 만약 겉면에 이상한 곰팡이가 있다면 칼로 살짝 걷어내주세요. 잘 만든 치즈를 포장할 거예요. 흰곰팡이 치즈들을 만들면서 아주 좋은 포장지를 발견했는데요. 흰곰팡이 치즈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숨을 쉬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작은 구멍들이 뽕뽕 있는 야채 포장 비닐을 쓰면 딱이더라고요. 보기에도 예쁘고요. 만약 없으면 그냥 종이 호일로 한번 싸고 은박지로 한번 더 싸서 보관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든 소백 블랑은 일반 냉장 보관으로 현재까지 가능해요. 만든 직후 바로 먹는 것이 신선한 맛을 가장 잘 느끼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냄새가 강해지니까 취향에 따라 조절해 드세요. 케이라와 치즈메이킹 at home. 한 조각을 잘라 한 입 먹었을 때
사르르 부드럽게 퍼지는 상큼 고소 페이스트, 은은하게 코를 건드리는 버섯 향까지. 마치 치즈가 샤베트가 된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하얀 샤베트. 그래서 소베블랑이에요. 흰곰팡이 치즈들로 유명한 프랑스어로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직접 만든 치즈에 나만의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치즈 메이킹의 소소한 즐거움이지요. 그럼 다음 메이킹에서 만나요.